안녕하세요. 게임하는 재미입니다. 오늘은 장단점 정리 열차의 마지막 역인 쾌적 친구들을 정리했습니다. 궁수와 마찬가지로 스타일이 맞는지를 집중적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직 여름은 오지 않았지만 여름이 정말 잘 어울리는 캐릭터입니다. 리마스터로 훅 봉버 같은 준수한 사냥 스킬도 추가되었고 전체적으로 컨셉이 수룡으로 통일이 되었기 때문에 사냥하는 재미가 좋은 캐릭터입니다. 서펜트 스크류는 무자본 뉴비분들은 사냥 보조기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아케인 리버 지역에서는 원킬이 어렵지 않을 거라서 아케인 지역에서 서핑을 즐기다가 세르니움으로 오시면 훅 봉버 위주로 사냥을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점프와 어드밴스드 대쉬를 순서대로 두고 동시에 누르면 이렇게 슈퍼 점프가 됩니다. 바이퍼의 트레이드 마크 같은 거라서 꼭 익혀서 제대로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바이퍼는 기절 내성이 있기 때문에 낙하물이나 기절 패턴을 막고 조금 더 빨리 풀립니다. 또한 어설트 스킬 적중 시 3초 동안 25% 댐감 보호막이 생기기 때문에 생존 지속력이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적기가 극딜기에 붙어 있기 때문에 완전한 무적기가 없다는 것은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시서펜트와 서펜트 스피릿을 켠 다음에 피스트 일레이지로 보스를 때리면 평길은 끝나지만 무적기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진짜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극딜도 무난한 편이기 때문에 약간 밥상의 김처럼 무난하게 먹기가 좋은 해적 캐릭터입니다. 대중성을 제대로 잡은 해적 캐릭터로 무난하게 밥도둑인 친구입니다. 선장인데 사공이 더 많습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했을까요? 예절은들의 말이 뭔가 마음을 관통합니다. 15초 쿨의 스트레인지 봄, 30초 쿨의 데드아이, 30초 쿨의 전함 노틸러스, 45초 쿨의 데스 트리거, 75초 쿨의 분리파티, 서먼크루 소환수, 시즈 봄버와 배틀쉽 봄버 같이 다양한 스킬들로 지루할 틈이 없는 해적왕 캡틴입니다. 하지만 지루하지 않다는 것은 조금 신경 쓸 것도 많다는 거라서 이 부분은 조금 주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30초 쿨에 무적기인 데드아이도 있고 윙즈라는 최공명 이동기도 있기 때문에 생존 능력은 나쁘지 않습니다. 래피드 파이어 평딜을 하다 보면 발동되는 퀵드로우에 맞춰서 헤드샷만 넣어주면 돼서 평딜이 그래도 양심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인 오브 봄바드 폭격이 말만 폭격이고 약간 소심한 친구라서 이 친구가 많이 애매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사인 오브 봄바드를 우클릭으로 오토모드로 만들어주시면 최종댐 디버프인 컨티뉴얼 에이밍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발동 메커니즘이 어렵진 않지만 그럼에도 설치기와 연동되는 스킬이라서 특정 보스에서 많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뭔가 사냥은 편한데 이상하게 보스가 바쁜 편이라서 추천하기가 혼란스럽습니다. 기동력이 진짜 미칠 듯이 좋은 친구라서 캐슈를 하다가 다른 친구를 하게 되면 뭔가 적응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사거리도 괜찮은 편이기 때문에 보스와 한 걸음 앞에서 마주보기가 힘든 재미처럼 순수하신 분들에게 추천할 수 있습니다. 30초 쿨에 무적기인 ICBM도 있기 때문에 생존 능력은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공중에서 백스텝을 활용해서 기동력을 무기로 생존마루서 활약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동력이 주가되는 만큼 컨트롤도 어느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롤링 캐논 레인보우와 스페셜 몽키 에스코트가 90초, 풀메이커 60초, 파이렛 플래그가 30초, 기간틱 캐논볼이 75초에 3개가 전부 충전되기 때문에 쿨 관리가 힘들다는 것이 조금은 큰 단점입니다. 그래서 보스마다 딜링 스케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뉴비분들은 이 부분이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좋은 기동력과 사거리를 무기로 다이나믹한 딜링이 가능하고 특히 타격감이 좋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홀린 듯이 캐슈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쿨 관리가 역대급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캐슈를 버릴 수 있습니다. 대표 평딜 캐릭터인 스트라이커입니다. 사냥이 너무 시원시원해서 타격감부터 범위까지 크게 지적할 곳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원킬 컷도 좋은 편이라서 무자본 뉴비들은 사냥하기가 좋습니다. 하지만 이동기들을 조합하기 시작하면 조금 바쁜 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45초 쿨에 무적기가 있어서 생존 능력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행히 꾸준한 개선으로
후딜이 많이 개선되었기 때문에 요즘은 그래도 할만해진 기분입니다. 다만 파도 스킬로 바닥에 붙어서 서핑하는 느낌의 평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호불호가 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시 댐감기 같은 생존 유틸이 없어서 바닥 서핑 평딜을 하는 것이 적응이 안 되면 스커는 조금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워머신 타이탄이 1분 풀에 무적기면서 서포트 웨이퍼도 최종댐 버프를 주기 때문에 파티 유틸도 나쁘지 않은 메카닉입니다. 특히 고자본의 경우에는 호밍 미사일 원킬만 뜨면 사냥이 무척 편해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자본 분들은 호밍 미사일부터 로봇 설치기들이 원킬 컷이 조금 높기 때문에 약간 고산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다행히 5차 스킬들을 최대한 활용하면 250레벨 유니온 키우기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버프 지속 유니온을 노리시는 분들은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사거리도 좋고 공중 채공도 가능하기 때문에 호밍 미사일로 짤딜을 넣을 수 있어서 생각보다 딜은 넣기가 좋은 친구입니다. 다만 극딜 때는 소환수가 많은 직업답게 조금은 정신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쿨감소 모자가 거의 필수라서 무자본 유비들이 하기는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최종 데미지 20%의 효율을 낼 수 있는 분홍격참 5스택 기준 크왁 80% 크댐 10%인 김운진 데미지 20%의 기버프인 약화로 파티 유틸이 좋기 때문에 파티원들이 사랑하는 응어리입니다. 추가 크왁을 크댐으로 바꿀 수 있는 크리티컬 리인포스 스킬이 있는 궁수들에게 진짜 좋기 때문에 궁수 위주의 파티면 응어리 빠질 수 없습니다. 2분 쿨의 정령의 화신은 키다운 스킬로 최대 8초 동안 무적이 가능하고 자체 헤븐즈 도어인 활령 강신이 있어서 생존 유틸은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피읍부터 시작해서 6스택 기준 30초 무적인 프리드의 가호도 있기 때문에 생존은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또한 1분마다 소음 결계로 검마 디버프를 포함한 치명적인 상태 이상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검은 마법사에서 진짜 좋은 친구입니다. 사냥이 주력기 위주라서 가능하면 솔리아누스 대장군을 열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폭류권 원킬이 뜨지 않으면 귀참으로도 사냥이 가능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6차 강화로 극딜기인 소음 장막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야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이는 기분입니다. 친구가 궁수인데 같이 하자고 한다면 단연코 은월을 하는 것이 베스트입니다. 릴마스터로 전체적인 밸런스가 잡힌 엔젤릭 버스터입니다. 로어가 원킬 컷도 괜찮고 범위도 준수한 스킬이기 때문에 무자본 유비들이 사냥하기가 좋습니다. 특히 소울시커 스킬이 원킬이 뜨기 시작하면 사냥이 무척 편하기 때문에 사냥에서는 큰 단점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1분 쿨에 무적기인 소울 레조넌스부터 시작해서 주력기인 트리니티 퓨전에도 댐감기가 붙어있기 때문에 생존 능력이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 2분마다 사용하는 에너지 버스트가 10초 동안 무적이기 때문에 극딜 안정성에 엄청난 도움을 줍니다. 리마스터로 그동안 극혐이었던 딜링 구조가 거의 전부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보스하기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2분 극딜 직업이라서 솔플 성능이 괜찮은 편이기 때문에 본캐가 아니라도 부캐로 키워주셔도 충분히 주간 보스로 밥값을 할 수 있는 엠버입니다. 드디어 전직업 순행 열차의 마지막인 아크입니다. 이펙트가 약간 상남자 스타일로 멋있는 편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취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취해서 다가간 도원경에는 연계라는 큰 벽이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쿨 짧은 스킬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친구라서 자연스럽게 손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편한 사냥을 원하시면 솔리아누스 대장군을 꼭 뚫어주시는 것을 추천하겠습니다. 거기다가 대부분의 스킬이 강제 이동을 동반하기 때문에 보스 평딜 때는 캔슬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선입력이 한 개만 가능하기 때문에 가끔 스킬 키가 씹힐 수 있어서 일단은 연계를 어느 정도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행히 자체 바인드도 있고 48초 쿨에 기어다니는 공포 같은 짧은 쿨의 무적기도 있어서 비교적 쉰캐답게 구색이 제대로 갖춰 있습니다. 거기다가 스펙터 잠시 기넨스를 찍으면 스펙터 상태에서 슈퍼 스탠스 효과라서 몇백기를 쓰는 보스에서 좋습니다. 극딜도 약간 애매한 것이 이펙트 모션 때문인 건지 극딜이 조금 밀리기 때문에 이것도 캔슬을 동반해서 최대한 우겨넣도록 연습을 해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캐릭터
캐릭터가 난이도가 있는 편이지만 적응만 되면 이만한 친구가 없을 정도로 손맛이 좋은 캐릭터라서 항상 손이 근질근질한 컨트롤러에게 추천하고 싶은 아크였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해적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의 배에 탈 수 있는 해적은 누구일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유지에 큰 힘이 됩니다. 치지직 재미도 팔로워해 주시면 앞으로 더 성장하는 재미가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게임하는 재미였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봐요.